Welcome back to another exclusive day. Today we sit down with a well-established singer by the name of Im Soo-rong. Today to talk about more of his acting career. Please welcome him with both your hand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먼저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 3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임 수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무서운 이야기 3 제작 발표회가 있었는데 네. 어떤 영화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시리즈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제목처럼 1, 2가 있었고 이번에 무서운 이야기 3를 제가 촬영을 하게 됐는데 시간 배경이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가지 네. 파트를 나눠서 옴니버스식인 이 촬영을 했고요. 그래서 세 가지 스토리를 한 영화에서 보실 수 있는 네, 그런 영화일 것 같습니다. 호러 영화일 것 같습니다. 과거 이제 편에 나오시죠? 네, 그렇죠. 거기서 어떤 역할을 맡으셨어요? 저는 그 기계와 절개를 굉장히 지키는 선비 이생이라는 역할을 네, 맡았고요. 네네. 과거 급제 후보에 직전에 올라와 있는 그런 굉장히 뭔가 마음 맑고 깨끗한 순수한 그런 선비 역할을 맡았습니다. 실제로 촬영하실 때도 좀 공포감이 있나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웃겨요. 아, 뭐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그 지안 배우 지안 씨가 이제 친한 누나인데 이제 이렇게 머리카락을 칭칭 감고 렌즈를 끼셨나 눈에? 빨간 렌즈를 끼셨나? 그리고 네. 이제 여우 이 공포스러운 이걸 해야 되는데 눈이 아프셔서 자꾸 이렇게 막 눈물이 이렇게 막 나고. 네네. 막 아파하시고 네. 근데 머리카락 자꾸 막 일로 꼬여가지고 막 너무 웃긴 거예요. 서로 막 찍으면서 잘못 보면 무서울 것 같은데 빨간 렌즈 끼고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요. 네. 근데 너무 저희끼리 너무 웃기게 찍었는데 예고편에는 무섭게 나와가지고 네네. 아 참 이 편집의 힘이라는데 네. 그렇군요. 네. 포스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뒤에 네, 두 장이나 땅땅 있어서 무서운 이야기 쓰이 이거 섬뜩한데요? 네. 저는 네. 뭔가 투샷을 그리고 왔는데 이게 몇 샷이야 지금 너무 많아서 세상에 없어서 네, 그러니까. 예. 근데 워낙 네. 이렇게 호러 장르 잘 보시잖아요 그쵸? 저는 잘 봐요 네. 저 같은 사람은 심장 아까 들어오다 깜짝 놀랐어요. 좀비물 이런 것도 못 보세요? 못 봐요. 아 그러니까 볼 수는 있는데 네, 좋아하진 네. 않아요. 저는 너무 좋아해서 네. 최근에 어떤 호러를 즐겨보셨는지 근데 제가 다른 촬영들이 있어서 최근까지는 아닌데 네. 마지막으로 본 게 뭐 검은 사제들이랑 워킹데드 마지막 시리즈였었던 것 같은 네네네 네, 네, 네. 그렇죠 다 간간히 보셨네요 네, 검은 사제도 네. 그렇게 오래전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쵸 네. 그걸 마지막으로 지금 거의 근 3개월 동안 다른 스케줄 하느라고 영화를 못 봤는데 그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저는 어떤 장면이 유난히 좀 기억에 남으셨어요? 빙이 돼서 처음으로 이렇게 막 언어 막 목소리 바뀌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 방언 터지듯이 쏟아낼 때 네. 네, 그때 너무 좋았대 좋았다 그러니까 좀 네, 너무 재밌었어요 어떤 포인트가 즐거우신 거죠? 공포 영화가 나오는 이유 아닐까요? 스릴과 그 순간의 무서운 짜릿함 때문에 보는 네, 네. 무서운 이야기도 또 그런 걸 저희가 기대할 수 있겠죠?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깜짝깜짝 놀라고 막 네 아마 꿈에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세상에 상상만 해도 무서우네요 네. 네. 영화 무서운 이야기 화성에서 온 소녀 어떤 매력 포인트가 있는 영화인가요? 그 시간과 공간이 주는 매력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과거의 그런 시대의 공포물과 현재의 공포물과 미래에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기계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스타일이 세 개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되게 신선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필모그래피가 벌써 이렇게 꽉 찼다고 해야 되나요? 배우로서도 여러 가지 작품 출연을 하셨는데 그쵸. 어떠세요? 이제 좀 아 난 배우다 실감이 나는지 궁금해요 아니요 아직도 되게 어려워요 어렵고 현장 가면은 굉장히 많이 배우고 네, 질문도 감독님한테 정말 많이 하는 스타일이고 네. 아직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근데 이제 너무 즐거워요 현장에 있어서 이렇게 물어보고 네. 네,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게 재밌어요 최근에 또 미세스 캅2에도 네, 출연을 네. 하셨었는데 거기도 이제 액션씬도 많고 네, 하다 네. 보니까 다치셨었죠? 네, 지금 어깨 다쳤는데 지금 풀렀어요 지금 옷을 못 입어가지고 아이고 지금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는데 팔을 못 뻗어요 지금 네. 세상에 밥 먹을 때 너무 불편해가지고 밥 먹을 때는 풀고 그래도 밥을 드실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네, 팔보단 밥이 중요해서 사실 최근에는 이제 뭐 미세스 캅2에서 OST를 부르기도 하셨지만
작곡, 작사에도 이제 참여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최근에 어떤 작업을 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OST도 제가 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최근에 나왔던 곡들은 다 제가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음악적으로 좀 다른 색을 내고 싶다든지 그런 욕심도 있으세요? 뭐 그럴 것 같아요. 뭐 제 개인적인 색깔들도 많이 보여드릴 것 같고 아마 뭐 지금 콜라보를 준비하는 것들도 있고. 굉장히 궁금한데 말씀해 주실 수 없죠? 예,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지금. 뭐예요? 들었다 놨다 이렇게 줄 것처럼 또 뺏는 게 제일 나빠요. 그래도.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가 있죠. 이름하여 말해 yes or no. 옛날에 해봤는데. 예, 그래요. 난처하더라고요. 난처하라고 사실 있는 코너니까 이걸 그냥 즐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 드릴게요. 학창시절 학교에서 인기남, 사실 2AM의 비주얼 멤버는 나라고 생각한다. 뭐야. 한혜진, 손예진, 이민정씨 등 같은 작품에 출연했던 여배우들에게 유난히 인기가 많은 사랑받는 연하남인데 알고 보면 귀여운 구성이 많은 남자다. 패션에도 관심이 많은데 훗날 패션 디자이너를 해보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말요? 근데 패션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냥 제가 사서 입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저는 미적인 감각이 되게 없어요. 그림, 뭐 인테리어 뭐 이런 미적인 감각이 네. 많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경해요 그런 사람들. 네, 오늘 네. 입으신 옷 컨셉 좀 어떻게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야 누나? 오늘 컨셉? 혹시 뭐 그러면은 스타일리스트 분이 가져온 옷이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 뭐 싸우기도 하고 그러세요? 제가 많이 뭐라고 하죠. 아, 왜 그러세요? 근데 저분도 저한테 항상 뭐라고 해서 아까 괜찮아 입어. 아, 골라 오셨으니까 괜찮아 입어. 아, 근데 또 이 시선을 믿는 게 있어가지고.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주로 어떤 스타일을 즐겨 입으시죠? 저요, 진짜 기본. 베이스. 네, 그래서 오늘 좀 화려하게 입혀가지고 아까도 내가 이게 너무 화려한 거 아니냐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뭐 한 번쯤 날씨 좋을 때 이렇게 네, 입는 거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굿! 여배우들에게 사랑받는 연하남이지만 귀여운 구석은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런 거 같아요. 정말요? 네. 그리고 누나들한테는 뭐 이렇게 싹싹하게 잘하기 때문에 그런 거 같고 네. 막 이렇게 애교 뭐 3종 세트 이런 거 없으시고요? 에이, 그런 건 시키지 마요. 안 해요. 데뷔하고 싶다. 안 해요. 2AM 비주얼 멤버 자신있게 0.1초의 고민도 없이 나다라고 하셨어요. 생각해봐요. 그 중에서는 제가 나아요. 아니, 정진훈이 자꾸 자기라고 하는데 네네네네. 네, 맨날 그 둘이서 그걸 싸우는데 네네. 그럴 땐 뭐 창민이 형이 가끔 이렇게 고개를 떨구고 근데 창민 씨가 예전에 인터뷰 하러 갔었거든요. 수롱 씨랑 진훈 씨가 너무 잘생겼다라고 해주셨어요. 예. 아, 근데 창민 형도 보통 제 주위의 여자들이 되게 편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예를 네. 들어서 진훈이 같은 경우에는 함부로 막 소개시켜줘 이렇게 말을 못하는데 네. 창민 형은 소개시켜달라고 해요. 진짜 정말 네. 괜찮은 아름다운 여성분들이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전에 저희가 창민 씨 인터뷰했을 때 이상형을 신사임당 같은 사람이라고 찝어주셨어요. 수렁 씨는 이상형이 어떻게 되시는지? 제 이상형이요? 저는 여성스러운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여성스러운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행동, 뭐 말투 이런 거에서 그런 것 같아요. 여성스러운 네, 이게 좀 고지식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진짜 여자들이 할 법한 뭔가 여자의 취미들이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플로리스트라든지 뭐 발레를 취미로 배운다든지 발레를 취미로 네, 하여튼 그런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네. 그렇구나. 네, 여성스러운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외모는요? 외모도 그냥 여성스러운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뭔가 생김새보다는 그러니까 표정을 지었으나 웃었을 때 네, 그러니까 자기 이렇게 여성스러움이 드러날 때 그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팬분들 보고 계시죠? 보고 있나? 보고 있나요? 2016년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상반기는 굉장히 많이 바빴던 것 같아요.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아마 하반기에는 또 음반이나 또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쇼비즈 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저도 뭐 매주는 아니지만 가끔 제가 방송을 시청도 하고 인터넷으로도 정말 많이 보고 하는데 정말 재밌고 좋은 프로그램 같아요. 나중에는 꼭
아리랑 TV 또는 쇼비즈에서 제가 영어 연습을 열심히 해서 영어로 한번 방송을 할 수 있는 날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하거든요. 방송 보면서 그런 날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무서운 이야기 3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이 또 특별한 날이더라고요. 아, 진짜.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고마워요, 진짜. 회사 식구분들의 도움을 입어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장인들도 해주고 진짜. 아, 매년에 그래. 네, 매년 이렇게 챙겨주고. 아, 고마워요. 진짜. 잘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특별한 스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데이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쭉쭉.